밥 볶아 먹는 거. 젊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.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요. 철판 감자탕 볶음밥. 이게 요새 굉장히 잘 팔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마트 갔거든요, 이마트. 그 막 저기 직원들이 채워놓더라고요. 이걸. 아우, 얼마나 많이 팔렸길래. 개봉해 볼게요. 2인분이네. 이거는 고명 스프? 아, 위에 뭐 김 참깨 이렇게 뿌려 먹는 거. 전자레인지는 4분, 프라이팬에 볶아는 3분. 프라이팬에 볶을게요. 감자탕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밥 볶아 먹는 거. 이야, 딱 그거네. 네, 다 됐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철판 감자탕 볶음밥. 꽤 인기 있는 음식인데요.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김 참깨. 김하고 참깨하고. 우리 감자탕은 다 먹고 나서 밥 볶아 먹잖아요. 그거. 야, 근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. 왜 잘 팔리는지 알겠다. 여기 이마트 갔는데 계속 직원이 저기 뭐야 이거 물건을 계속 이렇게 채우더라고요. 빈 곳에. 그러니까 다 나갔으니까 채워 넣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일단 한 잔 받으시고요. 아니, 그 다 팔려서 채워 넣는 거냐고. 왜 맞다고. 아, 그럼 이거 인기 좋은 음식이네요. 응? 그 물어보니까, 그렇게 물어보니까, 지금 뭐야. 젊은 사람들이, 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. 후라이팬에 볶기만 하면 되니까. 근데 야, 똑같아. 그래서 그 직원 말 듣고 그냥 바로 사버렸죠. 아, 잘 팔리니까 아무래도.
저는 원래 볶음밥에 케첩을 넣어요. 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야, 맛 딱 보니까 왜 잘 팔리는지 딱 오네. 이게 아 계란은 제가 헹구고 감자고기 같은 거 이거 저기 뼈다귀 그 붙은 그 고기 이런 거 고기 있어. 고기 같은 게. 요 고기 같은 거. 고기하고 뭐 야채하고 아유 야 아유 괜찮은데 고기가 많이 씹혀. 이거도 고기. 고기가 많이 들었다. 아, 이 맛이야. 이거도 캠핑 가서 먹으면 맛있겠냐? 버너 위에다가 프라이팬에 기름 딱 두르고 이제 볶아 먹기만 하면 돼요 이제. 좀 작을 줄 알고 컵라면도 하나 사왔어요. 같이 먹어야지. 원래 다른 볶음밥 하려고 그랬어요. 뭐든지 오래간만에 먹어야 돼. 아, 요거 맛있네. 자주 먹겠는걸?
아, 이거는 제가 강력 추천한다. 아. 아유. 누군지 몰라도 참 머리 잘 썼어. 2인분인데 다 먹었네. 맛있으니까. 맞자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제가 추천드릴게요. 아, 진짜 맛있다.